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h. 247 chilling. 제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XG에 가드 사이퍼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아직도 댓글이 가끔씩 달려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XG에 관련된 리액션 비디오를 한 편 더 찍을까 했어요. 근데 저는 XG가 이제 한국 활동하면서 내놓은 음악들도 물론 좋지만 XG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유튜브에 그 XG 테이프라고 하는 컨텐츠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더 눈길이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XG 테이프라는 컨텐츠들이 아무래도 힙합에 있어서 XG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영상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드 사이퍼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 거였고 이 영상을 좀 제가 뒤늦게 봤어요. 몇 건의 싱글과 가드 사이퍼로 유명해진 그룹이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 그룹을 아직까지도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좀 미지의 영역인 것 같은 그룹이에요. 이 XG 테이프의 첫 번째 영상이라고 하는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좀 뒤늦게 봤는데 보고 여기 멤버들의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게 아마 11개월 전에 올라온 영상이라고 유튜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칠빌이라는 제목의 이제 비디오거든요. 여기 멤버인 주린하고 하비 이 두 분이 퍼포먼스 하는 사이퍼 비디오입니다. 사실 이 영상에 나오는 인스트루멘탈은 또 워낙 유명하죠. 저도 이 비트를 알고 있는데 그 랍스톤이라는 래퍼의 칠빌이라는 그 뮤직비디오잖아요. 좀 오래전 비트인데 이 비트에다가 여기 두 멤버가 랩을 합니다.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K-POP 걸그룹에 대한 느낌들을 이렇게 보고 있자면 전형적인 느낌의 걸그룹들이 많죠. 특히나 그 전형적인 걸그룹들 사이에서 그 걸그룹들마다 힙합의 면모를 갖고 있는 래퍼 포지션의 친구들을 보면 물론 일부 걸그룹들은 제외입니다만 좀 뭔가 임팩트 있는 느낌이 없는데 물론 이 XG라는 그룹이 K-POP 걸그룹은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지만 어쨌든 저는 K-POP 걸그룹들의 모습을 보고 이 XG라는 걸그룹들을 보면 뭔가 차별화가 되어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힙합이라는 느낌을 이렇게 크게 부각시키는 걸그룹의 느낌을 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대놓고 보여주는 느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멋있다라고 저는 이전 리액션 비디오에서 많이 말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이 영상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짧은 영상이지만 임팩트가 저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XG테이프 첫 번째 영상이고 칠빌이라는 영상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멤버들이 다들 미국 본토에 있는 뭔가 힙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퍼포먼스 보면 느낌이 나오거든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 오. 오.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 가드 사이퍼도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상이 좀 더 좋아요. 지금 뭐 ADA 라이징 같은 채널에서 이 가드 사이퍼에 대한 막 유명 아티스트들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막 찍어서 올리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영상부터 사람들이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미쳤어 이거. 그냥 퍼포먼스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힙합인지 아닌지. 오. 플로우 미친 것 같아. 야, 이거는 진짜 제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알고 있는 아이돌 걸그룹의 그런 바이브 느낌과는 완전히 달라. 에이,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일본 래퍼들의 어떤 그런 뭐 랩할 때 느껴지는 로컬 바이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미국 본토에 가까운 어떤 액션들이 너무 많아. 야. 아니 할 말이 없어지게 만드는 게요. 저는 사실 제가 남자이긴 하지만 K-POP 걸그룹을 많이 몰라요. 전 솔직히 얘기하면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힙합을 지금까지 듣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아이돌 걸그룹 막 이쁘장한 아이돌 걸그룹이 있어도 멤버들의 이름도 기억 못할 정도로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요즘 제가 눈에 띄는 그룹은 뉴진스인데 뉴진스도 저는 멤버들의 이름은 몰라요. 음악은 되게 좋은데. 근데 두 사람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진짜 팬이 되게 만드는 것 같아. 저는 이쁘장한 아이돌 여자 멤버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이 사람을 봤을 때 힙합이면 저는 그냥 좋거든요. 이 두 사람은 그냥 이 비디오에서 보는 느낌은 그냥 힙합이야. 그냥 아이돌 이런 게 아니에요. 힙합이야 그냥. 약간 영상의 느낌이 러에서 갈드 사이퍼보다 주목을 못 받는 건가? 근데 이게 전 더 힙합이에요. 에이. 아, 미쳤다. 와, 근데 이 걸그룹은 멤버들이 랩을 다 너무 잘한다. 사실 아이들의 소연, 예전에 뭐 21의 CL 이런 사람들 딱 한 명씩만 이렇게 눈에 띄거든요. 잘하니까. 근데 여기는 멤버들이 다 잘해. 다 프로페셔널하고 다 어디서 이런 바이브들을 다 흡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썸네일을 봤어요. 막 AD 라이징에서 XG는 퓨처라고 막 얘기하는 거. 근데 걸그룹들이 보여주지 않는 느낌들을 보여주니까 진짜 멋있어. 그냥 저는 이 느낌 고스란히 가져갔으면 좋겠고 말 그대로 걸그룹도 진짜 한번 제대로 각 잡고 힙합이라는 느낌을 멋있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여주는 느낌은 진짜 멋있어. 그냥 힙합이에요. 아니 힙합이라는 말밖에 이거는 할 말이 없어. 저는 갈드 사이퍼도 분명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상이 좀 더 인상 깊고 저는 이 영상이 좀 더 많은 조회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XG라는 그룹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될 그룹이 나타난 거 분명한 것 같아. 다른 걸그룹들이 가져오지 않는 뭔가 오리지널리티 있는 힙합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가져왔으면 좋겠어. 다른 걸그룹들이 가지 않은 길을 이 XG가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행보는 미쳤어. 너무 좋아요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